위로 올리셨을 때 최대한 천장을 부셔서 가능하면 턱이 안 움직이게 3초를 유지하셨다가 다시 정면을 볼 때 숨을 내쉬고 다시 눈꺼풀을 아래로 최대한 내려서 바닥을 보셨다가 3초 정도 유지하셨다가 다시 숨 마실 때 정면을 보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아까 하신 것처럼 오른쪽으로 눈은 최대한 굴려서 3초 정도 계셨다가 다시 정면. 왼쪽으로 최대한 굴릴 때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정면을 보실 때 숨을 내쉬면 됩니다. 이게 네. 또 그 생각지 않은 건데 우리가 평상시 그냥 이렇게 눈을 봤는데 잡으면서 설명을 들으면서 하니까 이것도 꽤 어렵네요. 생각보다. 네, 평소에 그만큼 쓰지 않았다는 네. 증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저 같이 한번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아래 우측 좌측 네. 이렇게 한번 눈에 힘을 주지 마시고 힘 줘야 되는 겁니까? 눈에요. 네. 눈동자를 굴리실 때는 눈 주변의 근육에 힘이 들어가실 거예요. 아, 손에는 알겠습니다. 너무 힘을 확 안 주셔도 괜찮고요. 네, 손에는 너무 힘 주지 마시고요. 자, 시작. 위에부터 3초. 하나, 둘, 셋. 그다음에 다시 원위치 오고 아래로. 그다음 아래로. 네. 자기 코가 보이면 되는 건가요? 네, 네. 둘, 셋. 자, 옆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옆 사람을. 다시 원위치 반대쪽. 근데 모양은 좀 이상합니다. 웃길수록 재미있게 네. 보일수록 더 효과적입니다. 아, 그런 건가요? 네. 웃으면서 해도 괜찮은 네, 건가요? 네. 한 번 더 두 번째 위로. 자,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또 그 화면에서 제 모습이 보이면 저 같이 한번 눈 마주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오고요. 네. 다시 이제 우측. 이번에는 좌측. 저희가 이제 두 번 해봤는데 벌써 이 크게 움직이니까 평상시 쓰지 않았던 그런 동작들이어서 그런지 눈이 조금 눈가에 네. 운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니어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확한 동작으로 같이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도와주시죠. 네. 이거 저 처음 해보는 건데. 위치가 네.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안 보고 해가지고. 네. 중지 이렇게. 손가락을 눈 머리 앞쪽에 대시는 거고요. 요렇게 네, 네. 아~ 눈 머리 앞쪽에 그다음 요건 네, 요렇게 눈꼬리 부분에 전혀 어디까 여기거든요 눈썹에 대셨어요 아, 네 예. 눈 앞쪽과 눈 끝 쪽에 대시는 아, 거예요 아 요렇게 하는 네. 거예요 네 그리고 살짝 위치 주름을 살짝 잡아서 고정을 시켜 놓으시고요 고개는 안 움직인 상태에서 고개는 정면을 보시고요 눈동자만 위로 최대한 치켜 올리셔서 천장을 바라보려고 해보시면서 그렇죠 3초 정도 계셨다가 다시 정면을 보시고요. 숨을 다시 들이쉬면서 바닥을 보세요. 최대한 아래로. 눈꺼풀을 아래로 내리셔서. 다시 눈동자 정면. 보시면 다시 오른쪽으로. 그렇죠. 최대한 움직이셨다가 다시 똑같이 정면이고요. 왼쪽으로 가셔서 하나, 둘, 셋. 하시고 나면 정면으로 돌아오시면 돼요. 네. 네, 이 동작 할 때요. 네. 눈을 최대한 높이 이렇게 네. 힘을 주어서 치켜뜨려고 하니까 이마에 주름이 네. 생기는 것 같은데요. 네.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보통 가능하면 이마에 근육을 쓰지 않고요. 눈동자만 움직여주시는 게 좋은데요. 그동안 평상시에 눈을 위로 올리는 일이 잘 없었기 때문에 이마 근육을 쓰게 되실 거예요. 네. 몇 번 연습해보시면 이마 근육 주름이 안 찌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눈가 주름 없애려다가 네. 주름 생길까 봐서. 네, 눈동자를 최대한 많이 움직여주려고 노력해보세요. 네. 네. 그것도 고민 되겠네. 네. 네, 한번 해보실게요. 네, 검지손가락을요, 눈 꼬리 부분에 좀 더 아래로 가지고 오셔서, 여기 대시는 거예요. 네, 네, 눈동자를 양옆에서 살짝 잡으셨다고 보시면 돼요. 네, 먼저 위치를 고정시키셨으면 그대로 천장을 바라보세요. 그렇죠. 눈을 최대한 크게 떠서 천장을 바라보셨다가 다시 정면을 보고요. 다시 눈꺼풀 아래로 내리셔서 바닥 아래를 보셨다가, 하나, 둘, 셋, 다시 정면을 보시면 돼요. 네, 이제 제 쪽을 바라보세요. 최대한 저를 째려본다고 생각하시면서. 셋, 둘, 그렇죠. 다시 정면 하나 보시면 이제 왼쪽을 최대한 째려보세요. 자, 하나, 둘, 셋, 정면 보시면 네, 제자리가 되죠. 네, 이렇게 선생님, 세트 하나가 끝나시는 거예요. 네. 선생님, 그런 네. 말입니다. 이렇게 눈을 좌우로 돌릴 때요. 네.
고개를 약간 눈 돌리는 방향으로 돌려도 뭐 똑같은 효과가 있나요? 가능하면 정면 본 상태 고개는 안 움직이시는 게 좋지만 약간 돌아갈 때 눈이 더 잘 돌아가는 느낌이 드신다면 약간 돌리시는 거는 괜찮은데요. 대신 그 대신 눈동자를 더 많이 움직여주세요. 예,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맞아요. 셋째 손가락을 눈꼬리, 눈머리에 네. 더 안쪽으로 가져, 그렇죠. 가져가셔서 네. 눈의 위치를 고정시키시고요. 시키고. 하신 것처럼 천장을 바라보셨다가. 갔다가, 네. 속으로 하나, 둘, 3초 정도 세시면 되고, 정면. 다시 눈꺼풀 아래로 내리셔서 아래로. 최대한 눈을 아래로 바라보셨다가. 둘, 다시. 네, 정면. 근데 이럴 때요. 네. 시선하고 호흡하고 제가 선생님 설명을 네. 대강 들을 때 위로 아래로 할 때는 호흡을 들이마시고 정면을 볼 때는 내쉬어라 제가 그렇게 알고 네, 네. 있거든요. 맞나요? 네. 네. 보통 그냥 눈을 제자리로 돌아오실 때는 숨을 내쉬고요. 네. 동작을 하실 때 네, 눈동자를 때. 위로 올리시거나 내리실 때는 숨을 들이마시고 마셨다가, 내쉬고 정면 네. 이런 식으로 갈 때도 네. 숨을 들이마시고 정면 볼 때 내쉬고요. 속으로 동작을 하시면서 네. 속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세면서 하시면 3초 정도 유지하실 네. 수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 이른 아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눈이 좀 뻑뻑하시잖아요. 이럴 때 진짜 이 눈체조, 눈가 주름도 뭐 완화시켜주는 도움도 되겠지만 눈 운동도 되겠어요. 네네. 네. 충분히 우리가 쓰지 않던 근육을 자극하시기 때문에 탄력을 네. 강화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누구 뭐 궁금하신 분 있으십니까? 이거 처음 저는 해봐서 참 궁금하네요. 주변에 보면요. 네. 나이 먹어가니까 백내장 수술, 안과적인 그 노안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